튼튼합니다. 예, 아주 튼튼해요. 귀여워, 귀여워. 작아, 작아. 더 표현력이 좋은 것 같아요. 리얼에, 어머, 어떻게. 낙지스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마광강 살포할 때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손 파츠까지 들어가 있네요. 네, 장초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드래곤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번에 뭐 36종 뭐 샀다고 했잖아요. 네, 갈 길이 멉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나메크별로 이렇게 가게 된 네, 크리린과 소노반, 부루마, 그리고 나중에 네, 소환이 돼서 왔던 피콜로까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 초반에만 해도 사이어인이 4명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소노공한테 이제 라데츠가 얘기를 하면서 2명이 1년 뒤에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이 베지터와 네퍼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뭐 순서로 따졌을 때는 요거 두 개가 먼저겠죠. 베지터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키가 작고 살짝 두상이 큰 느낌이기는 하지만 전투력이 네, 네파보다도 훨씬 더 높았었던 베지터부터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와, 초기 모델이기는 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어? 뭔가 똥지린 느낌으로 바지 엉덩이 쪽이 조금 더 진하네요. 팔짱을 낀 느낌, 팔짱 낀 파츠를 이렇게 따로 넣어줬다. 그러면은 일반 네, 팔 파츠는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아, 나 지금 보자마자 이거 소름 끼쳤네. 손 파츠가 일단은 4개 플러스 1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1개가 뭐냐면 스카우터를 부시는 손이에요. 아, 이게 들어있네. 전투력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스카우터에 의존하지 마 하면서 막 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오, 베지터 이때만 해도 굉장히 소년소년한 느낌에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귀 뒤로 스카우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혹성 베지터의 왕자. 아, 멋있네. 아, 그냥 이렇게만 둬도 포스 뿜뿜인데요. 그 외에도 스카우터를 꽂지 않아야 하는 귀 뒤가 막혀있는 얼굴 파츠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뒤에 들어가는 헤드 파츠가 2개, 앞에 표정 파츠가 4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꼬리를 허리에 감고 있는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라데츠만 해도 꼬리가 약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꼬리까지 단련한 엘리트 전사 네, 사이어인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포스 있어요.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좋아해요. 전투력 측정기 스카우터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뭔 차이냐 한번 봤더니 온 상태 하나, 오프 상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스카우터? 자, 이어서 네퍼입니다. 우리는 네퍼? 네퍼라고 했었죠, 그렇죠? 네퍼. 근데 여기 네파라고 써있네요. 꽉꽉 차 있습니다, 안에. 뒤에 이렇게 스탠드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튼튼합니다. 아주 튼튼해요. 야비하게 생긴 얼굴 네퍼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몸집 자체가 좀 두껍기 때문에 균형이 꽤나 잘 잡히는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아, 꼬리는 없네. 꼬리가 고정이네요. 네퍼의 손도 추가로 5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기공파 같은 걸 발사할 수 있는 손이 하나가 더 있고 드래곤볼의 파이팅 포즈는 대부분 손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네, 이런 손 한 쌍. 스페셜 손이라면 손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촥 하는 그 특유의 요 느낌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헤드 파츠는 3개가 더 들어가 있어서 총 4개고요. 머머리기 때문에 통째로 갈아 끼우는 느낌이에요. 저번 영상에서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대머리 아니고 민머리예요 라고 얘기도 하시는데 아, 그 차이가 또 있는지도 몰랐어. 민머리인데 대머리라고 하면은 실례인 거야. 탈모인의 입장에서 네, 또 그런 부분도 또 하나씩 배워가고요. 스카우터까지 착용한 모습으로 멋있죠? 스카우터가 베지터와는 다르게 보라색 클리어 파츠를 하고 있고 요거는 탈착식이 아니네요. 확실히 머리가 없어서 귀 뒤가 단차가 좀 생길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악한 머리는 고정으로 스카우터를 착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 스탠드가 네퍼를 위한 스탠드가 아니었고 여기에 이렇게 꽂아서 뭔가 이렇게 핫! 했을 때 이렇게 이펙트 파츠가 지나갈 수 있는 발사하는 느낌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없으면 또 아쉬울 뻔했어요. 이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 느낌입니다. 크리링의 기지로 드래곤볼을 다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시작이 된 거고 나메크성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소노공이 뒤에 오게 되고 그 전까지 얘네들이 고군분투를 하는데요. 부루마가 버전들이 또 꽤나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초창기에 했을 때 SHF 바이크 타고 있던 고게 이제 아마 버전 1인 것 같고
부루마도 이렇게 남해크성 옷 복장이 따로 있어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때는 이제 단발머리로 머리띠로 포인트를 줬고요. 노란색 네수트와 까만색 수트 이렇게 입었고 주황색 신발을 신었습니다. 토리야마 아키라 그분의 약간 시그니처 신발 그죠?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는 거. 손파츠는 추가로 5개가 더 들어가 있고 모자가 들어가 있어요. 아 모자도 썼었나 보다. 이거 조금 조심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아파. 아, 얘 머리를 벌릴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빠지나? 아 빠지! 빼서 이렇게 꽂는 거네요. 어쩐지 아 손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얼굴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백팩까지도 메어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약간 여행 가는 부르마 샵 남해크성 샵 우리들만의 추억 샵 드래곤볼 플렉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느낌. 부루마라고 백팩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표정 파츠는 총 4개입니다. 힙색까지도 들어갑니다. 드래곤볼의 레이더까지도 엣지 있게 신경을 좀 써줬어요. 물론 뭐 드래곤볼 레이더 자체는 그렇게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손에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어서 참 재밌네요, 그렇죠? 액션 포즈 같은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퀄리티나 이런 거에서는 사실 또 12인치를 못 따라가지만 재미있는 포즈들 바꿔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드래곤볼은 와 이거는 칠성부입니다. 남해크성에 드래곤볼이 들어가 있어요. 구슬치기 할 때 구슬보다 살짝 큰 느낌이네요, 그렇죠? 초사이언 손오공을 만들게 해줬던 장본인 프리링입니다. 와, 여러분들 뭐 계란 5개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귀여워 귀여워 작아 작아. 프리저 본진에서 그쵸? 네, 베지터와 어떻게 보면 이제 편을 먹으면서 이 전투복을 입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 전투복을 착한 편이 입는 게 너무 싫었는데 뭔가 또 되게 유니크해요. 크리링이랑 뭐 손오반이 언제 또 이런 전투복을 입어보겠어요. 너무 귀엽고 예, 역시나 비율 자체가 크리링스럽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인상 쓰고 있는 기본 파츠 외에 입을 셀쭉 올리고 있는 파츠 좀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약간 그 당황하는 표정 고통스러워하는 표정 뻥 터질 때 그때였을까요? 네, 그 표정까지 드래곤볼의 일성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얘랑 좀 달라요. 이거 봐봐. 이거 다른 공장에서 만들었나 봐. 이러면 이게 호환이 안 되지. 이러면 이걸 모으는 이유 아, 이 버전이 좀 다른가? 뭐 아무튼 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앞에 가슴 파츠가 교환으로 또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차이냐? 아, 조금 짧네요. 짧아지면은 뭐가 좋냐? 팔을 모아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도 어깨 장갑으로 위로 올려야 되네요. 갑자기 슬퍼. 이 등이랑 배 파츠를 바꿔 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다 막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프리링을 프리저가 없앴을 때 그 느낌을 표현을 해주려고 리얼에 어머 뭐 어떻게 아 이런 식으로 아 하는 이런 느낌 배랑 그쵸 네 등이랑 보세요 이렇게 뚫려있는 이런 느낌들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리얼하고 확실히 크리링이 두상을 되게 크게 만들다 보니까 더 표현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파츠는 추가로 8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나메크 사가의 손오반 네, 또 꽤나 가격이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요 손오반도 너무 귀엽고 크리링보다 더 작은 느낌입니다. 아, 너무 작다. 사이어인과 이 지구인의 혼혈답게 엄청난 전투력을 자랑을 하고 피콜로 이제 아버님께서 훈련을 또 해주셨죠. 삼성구가 들어가 있고 역시나 이 삼성구는 크리링 쪽 느낌처럼 반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표정 파츠는 입을 확 벌리는 거 반가워하는 표정 씩 하고 있는 거 입을 셀쭉 올리고 있는 이런 표정 총 5개 들어가 있고요. 이게 있네요. 이게 뭐지? 약간 머리가 휘날리는 거를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요 머리도 한번 바꿔 껴볼게요. 뭔가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포징을 앞으로 할 수 있을 때 조금 줄어드는 가슴 파츠 교환이 가능하고요. 주먹진 파츠 외에 7개가 들어가 있어요. 뭔가를 잡는 듯한 오른손이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손오반이 그래도 크리링과 지능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프리저 일당 고기 위에 베지터가 있다면 그 베지터 위에 부루마, 크리링, 손오반이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손오반의 실질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컬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초창기 버전인 것 같아요. 나메크 사가에 또 그래도 나메크 성인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두꺼워서 보니까 아 뒤에 망토가 요렇게 약간 연질로 되어 있어요. 초기 모델이기도 하고 개봉품이다 보니까 낙지스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아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갑자기 지금 비염이 심하게 와서 재채기까지 계속 나네요. 자 피콜로가 헤드 파츠가 두 개가 더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무표정한 시크한 표정 외에 인상을 쓰고 있는 표정 파츠 피콜로임을 감추기 위한 그 붕대를 하고 있는 헤드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콜로 대마왕인지 모르게 하려고 막 이렇게 붕대 싸맸잖아요. 그쵸? 얼굴 다 티나는데 더듬이만 안 보인다고 왜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지?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망토 한번 해볼게요. 앞에 나오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그대로 그냥 씌워주면 되는 것 같고요. 팔짱 낀 파츠를 갈아 끼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앞에 가슴도 살짝 프로포션 파츠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요런 식으로. 앞에 가슴이랑 망토랑 좀 잘 안 붙어요. 뭐 조금은 조절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손 파츠는 다섯 개가 더 있습니다. 마광광 살포할 때 손가락 두 개를 요렇게 할 수 있는 손 파츠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컨디션 속에서도 무사히 여섯 개의 리뷰를 마쳤습니다. 조금은 코맹맹이 소리, 콧물, 뭐 재채기 이런 것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거 하나 그래도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요. 네퍼를 이렇게 등에 붙여서 자폭을 하는 이 차오즈 눈물 살짝 나는 이런 모습까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곤볼 SHF 6인치 시리즈 계속해서 네, 이렇게 모아서 또 보여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또 댓글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